Blagoslovljen da si oče gospodaru neba i zemlje, što si od tajstva kraljestva objavio malenim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govoreše Isus mnoštvu: Kraljestvo je Božije kao kad čovjek baci sjeme u zemlju. Spavao on ili bdio, noću i danju, sjeme klija i raste, sam ne zna kako. Zemlja sama od sebe donosi plod, najprije stabljiku, onda klas i napokon puno zrnja u klasu. I čim plod dopusti, brže se on laća srpa, jer eto i žetve. I govoreše im: kako da prispodobim kraljestvo nebesko? Ili u kojoj da ga prispodobi iznesemo? Kao kad se gorućičino zrno posije u zemlju, manje od svega sjemenja na zemlji, jednoć posijano naraste i postane veće od svega povrća, pa potjera velike grane, te se pod sjenom njegovom gnjezde ptice nebeske. Mnogim takvim prispodobama navješivaše im riječ, kako već mogahu slušati. Bez prispodobe im ne govoreše ništa, a nasamo bi svojim učenicima sve razjašnjav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Zrno gorušičino. Kjađaši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작은 겨자씨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작습니다. 그런데 거대해집니다. 작습니다. 겨자씨 성 토마스 아퀴나스, 당신은 늘 작은 자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나 성 토마스 아퀴나스나 위대해지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단순하고 작디작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부여된 칭호, 호칭은 그 모든 교회가 제공하는 호칭을 토마스 성인은 다 거부하셨습니다. 겨자씨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모두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인간의 임무를 의미합니다. 작지만 하느님의 위대한 나라는 성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우선시합니다. 그 결과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부분에서 이 겨자씨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랍니다. 정말 천천히 자라서 거대해집니다. 평범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무언가에 거만하거나 으스대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다윗의 그 거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으스대면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죽이기 위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단순함 바로 이 순수함이 현대에 부재합니다. 이런 단순함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작고 겸손한 것, 인내하는 것, 인내하면서 이 성숙의 길에서 끝까지 가는 모습, 이 겨자씨는 작지만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는데 익숙합니다. 즉각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천천히 침착하게 하는데 조바심나 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천천히 할 때 위대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패닉 상태, 신경질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의 질병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현대인은 시간이 없는 걸까요?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왜 못할까요? 그 속에서 하느님의 축복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근심과 서두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식사 예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식사 예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먹게 두면 어른이 되었을 때 지나치게 빨리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섭생 방법에서부터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까리따스의 창고가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까리따스 창고 문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서둘러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직원이 와서 이 사람들이 줄을 서게 하고 한 명씩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질기게 참을 줄 알고 참으면서 행동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침착하게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부족하다면 이 인내심이 부족한 상황은 여러 잘못된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빠르게 무엇인가를 해버렸을 때 우리들의 의식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막 뛰어갑니다. 바쁘게 서두르면 내 의식은 나에게 조언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충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빠르게 움직여버립니다. 몸이 내 의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버리는 거죠. 끈기 있는 사람은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기쁘게 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알아라입니다. 그렇다고 천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희망 없이 기다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알아라입니다. 이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것은 자랄 것입니다. 모두 다 자라지 않아도 거기에 몇 개의 씨앗들은 분명히 싹을 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위대한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공은 지혜로운 임무, 릴렉스하게 정말 릴렉스하게 무엇인가를 위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한 인내심으로 근기 있게 기다릴 때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위대한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신학과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의 모든 신학 대전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저술을 남겼지만 매우 겸손하셨고 단순하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내면과 의식과 그분의 인식은 끝까지 단순했습니다. 겨자씨로 남아 사셨습니다. 위대한 저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3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그분의 저술, 즉 이분의 그 신학대전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는 신학 수업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신학대전을 저술하시고 나서 교만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분은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시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과 대등했지만 그분은 절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시대의 유명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학대전은 당대 유명인들보다 훨씬 더 한 발짝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토 마뇨, 보나벤투라, 그 외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모든 분들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그분의 저술은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자신의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는 토론이나 논쟁이나 혹은 이론적인 저술을 통해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순마테올로지의 신학대전 속에서 자신의 고찰을 기록했고 시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 찬미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체 찬미가는 예를 들어서 주님 엎드려 절하나이다.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이분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어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모든 카톨릭 교회에서 이 성체 찬미가는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체 찬미가 이 성체 찬미가를 많은 성가대들과 많은 신자들이 기꺼이 노래하고 노래합니다. 삶 속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단순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게을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몇몇 의사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실제 삶을 보면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에 그들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다 라고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겸손하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저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으스대면서 내가 유명인이야 누군가야 라고 으스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작은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위대한 활동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대한 목적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들의 이름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